겨울 연인도 그 낭송 김충령 오늘은 당신이 금방이라도 문지방을 넘어 내게로 올 것 같아 온종일 문턱만 바라보다 긴 하루 긴 기다림에 목이면 그대가 몹시도 그리운 날입니다. 고은에게 시절의 어느 겨울 새까맣게 그을린 아랫목에 따뜻이 묻어있던 밥그릇처럼 다음엔 언제나 따스하고 편안하던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. 세월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짊어진 인생의 업을 묵묵히 얼굴에 담아내고 나서야 보내지는 것이라고 말없이 전하던 그 눈빛이 한없이 가슴을 해지는 날 오늘같이 추운 날에 더욱이 두고픈 그대 때문에 온기 없는 팬때에 잉크를 묻혀두지만 긴 세월 흐려져 초점 없는 그대 눈가에 이제는 힘없는 대답만 가득할 것 같아 떨리는 손끝은 가슴을 정린답니다. 어머니 하지만 사랑하는 그대 답장이 없어도 괜찮을 당신에게 오늘은 이 겨울의 사랑이 땅끝 어디선가 미련으로 버려진다 해도 행복할 수 있게 고맙습니다. 이 글은 특별히 어떤 문학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이제 멀리 외국에 친정어머니가 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그 엄마가 몹시 그리운 날이더라고요. 추운 겨울에.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다 이렇게 온돌방, 온돌을 떼던 그런 시절을 살았잖아요. 저희는 그 학교 갔다 오면은 따뜻한 그 안방에 이불 속에 엄마가 그냥 이제 들어오라고 춥다고 손 이렇게 이불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러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썼던 글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 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서야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던 그 어떤 표정 그런 얼굴들 이런 게 생각날 때 그 얼굴 모습에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저런 배경으로 썼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같이 추운 날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